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3회 수출환경 산업기사 공정시험 기준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1번입니다. 자,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그러니까 BOD 측정할 때 시료 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우리 전처리라는 거는 보통 간성물질을 제거하는 거죠. 자, 그래서 pH, 그다음 온도, 그다음에 잔류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보통은 간성물질에 관해서 물어보는데 얘는 지금 간성물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면은 pH는 얼마로 내? 7 부근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7에서 7.1로 맞추기 위해서 염산이나, 그러니까 산이죠. 산이나 수산화트륨, 염기 집어넣는데 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온도는요, 20도씨로 맞춰야 되죠. 그래서 2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그래서 19에서 21까지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존산소가 과포화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존산소를 포화 상태로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온을 좀 높여줘요. 23에서 25로 높여서 15분간 통기하면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수중에 녹아있던 산소가 조금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냉각해서 20도로 맞춘다. 맞고요. 그래서 15분간 통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잔류염소가 있을 때는 아지드와 나트륨, 0.1g, 요오드와 칼륨 1g을 넣고 섞은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알칼리성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게 틀렸어요. 수산화나트륨이 아니고요. 산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집어넣느냐? 염산을 집어넣어서 산성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자, 요거는 외우세요, 여러분. 자, 총대장균균 시험에서 평판집납법에서 평판의 집납수 범위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 고 말이에요. 얼마? 네, 30에서 300개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3번. 시료용기를 유리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 요거 중요하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시료 보존 방법에서 용기로 구분을 하면은, 자, 우리 여기 폴리에틸렌으로 해야 될 거는 불소. 불소는 폴리에틸렌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G가 유리예요. 글라스. 유리로만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냅노, 잔폐물, 다염화부, 석유, 휘, PCB 이렇게 외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누구만 써야 돼요? 유리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나머지는 둘다쓸수 있어요. 둘 다. 그리고 BOD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 BOD병을 써야 되는 거는 용존산소에 용존산소 측정할 때는 BOD병을 써야 된다. 그리고 투명도는 용기 필요 없다.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리제로만 사용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아까 봤던 거, 냅노, 잔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냅노, 잔폐, 뭐가 있어요? 페놀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4번.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맞춰야 될 거. 우리 시료 전처리 할때 보면은, 자, 지금 우리 3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자, 요 말이 중요하네요. 금속에 수산화물, 산화물, 황화물, 인산염 들어있으면은 얘는, 네, 뭐예요? 질, 염법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어떻게 외우나요? 자, 우리 유기물 별로 없을 땐 질산법.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수산화물, 산화물 이런 말이 있으면 질염법, 그다음 유기물이 많을 때는 질황법, 그다음 유기물 많고 3분해가 어려울 때는 질과염법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되죠. 45번 문제 요거는 용액의 농도 계산 문제네요. 자, 지금 시판되는 농축 염산이 있는데 염산 12 노말 농도래요. 이거를 희석을 해서, 그러니까 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염산 1 노말 농도로 얼마? 부피는 200ml로 만들고 싶대요. 이때 필요한 농축 염산의 양은 그랬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요. 얘가 부피가 얼마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염산, 우리가 사용할 농축 염산이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요. 얘를 희석해서 얘를 만드는데. 그죠? 그럼 요때 쓰는 공식이 뭐냐? 요거죠. 그죠? 당량 부피 곱한 거는 새로운 당량 부피랑 같다. 요거랑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12 노말 농도.
일단 부피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 V라고 합시다. 자, 밀리리터로 단위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희석을 하더라도 요 값은 안 변하는 거예요. 요 값은. MV 곱한 값은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희석을 한 농도, 1노말 농도에다가, 그 다음에 부피는 얼마? 200이래요. 200ml. 그죠? 자, 그러면은 V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요거 어떻게 계산해요? 네, 12분의 1 곱하기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솔버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계산했더니 값이 네, 16.66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네, 2번 되겠습니다.